화빈윤 씨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의 두 번째 간택 후궁입니다. 본관은 남원으로 1765년 4월 11일 판관 윤창윤과 부인인 벽진이 씨 사이에 태어납니다. 1778년 5월 2일 왕대비 정순왕후 김 씨는 빈어를 간택하라는 언서를 내리는데 이때 정순왕후는 불행하게도 중전에게 병이 있어서 후사를 볼 가망이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혼령과 함께 간택이 치러지고 1778년 6월 당시 정조의 최측근 권신이었던 홍구경의 여동생인 원빈홍 씨를 간택합니다. 당시 원빈홍 씨는 후궁으로서 그 유래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하게 입궁했지만 입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원빈홍 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1780년 여전히 정조에게 후계자가 없고 가까이 하는 여성이 없자 정조의 의붓할머니인 정순왕후가 또다시 후궁의 간택을 청하는데 그해 2월 28일 초간택이 열려서 윤 씨와 윤미기의 딸, 정원의 딸, 정간의 딸, 조의규의 딸 총 5명이 간택됩니다. 이틀 후 있었던 재간택에서는 윤 씨와 정간의 딸, 조의규의 딸 3명이 간택되고 최종적으로 윤 씨가 1780년 3월 10일 16세의 나이에 후궁에 간택되어 화빈의 빙호와 경수의 궁호를 받게 됩니다. 이틀 후 3월 12일 예조가 화빈의 관례의 길이를 택하였는데 3월 15일에 경복궁의 자경전에서 정조와 가례를 치룹니다. 바로 전 입궁했던 후궁인 원빈홍 씨는 무품계의 빈으로 입궁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빈 윤 씨의 경우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정일품, 정식 빈으로 입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빈은 입궁한 다음 해 초 임신을 하게 되어 그해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5월부터 산실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산실청은 왕비와 세자빈이 출산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보통 후궁의 경우 호산청이 설치됩니다. 정조의 승은 후궁인 의빈성 씨의 경우 출산 때 호산청이 설치가 되는데 화빈의 경우 양반 출신의 정식 간택을 거쳐 입궁한 후궁으로 그 대우가 달랐습니다. 화빈의 경우 산실청을 일찍 설치했는데 이후 순조를 낳게 되는 수빈 박 씨의 경우 출산 당일에 설치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화빈은 무슨 일인지 30개월이 넘도록 출산을 하지 못했고 되려 정조의 승은 후궁인 의빈성 씨가 원자를 낳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조의 세 번째 후궁인 의빈성 씨와의 관계는 화빈의 일방적 질투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애초에 화빈이 최종 간택되어 입궁한 시기와 의빈이 승은 상궁이 된 시기는 1780년으로 둘은 경쟁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화빈이 참여한 후궁 간택은 주저했지만 당시 궁녀였던 의빈에게는 자의적으로 승은을 내림에 따라 화빈 쪽에서 의빈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후 화빈이 상상 임신으로 산실청이 설치된 후 약 1년 8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일 때 의빈성 씨가 먼저 왕자를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화빈의 위치가 애매해졌을 시기에 의빈이 방중술을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겹게 떠돌았었는데 후계를 바라던 왕실의 우쩐 어른들이 이런 소문을 냈을 리는 없고 화빈 측에서 의빈을 모함하기 위해 퍼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효의 왕후와 의빈성 씨를 질투해 따로 방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아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시되는 투기가 지나치게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왕실에서는 이를 엄하게 대했습니다.
나중에 수빈 박 씨가 입궁했을 때 화빈 윤 씨의 나이는 23살로 한창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굳이 새 후궁을 간택한 것을 보면 화빈 윤 씨는 그간의 행적과 시기 질투로 인해 정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786년 문효세자가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홍역으로 요절하고 몇 개월 뒤 세자의 친모인 의빈성 씨가 만삭의 몸으로 사망하는데 이때 화빈 윤 씨와 외조부 조시위가 저주하고 독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재난고에서는 의빈이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하여 의빈이 자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죽었다. 화빈 윤 씨의 저소에서 은밀히 독을 써서 해친 까닭에 화빈은 중한죄를 물어 내쳤다고 전합니다. 문효세자 요절의 배후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조시위는 화빈 윤 씨의 산실청을 30개월이나 주관하여 세자 책봉을 누추려 했고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에게 약을 잘못 올리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위리안치됩니다. 실제로 화빈의 고모 부인 조시위는 화빈이 후궁이 된 이후로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면서 조정 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문효세자의 출생 당시에는 호칭 정하는 일을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라고 발언하며 의빈성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화빈 윤 씨의 이후 활동상은 60세에 사망할 때까지 찾을 수 없는데 실록에도 일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 혜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에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인 의빈, 원빈, 수빈만 언급되고 화빈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훗날 정조의 아들인 순조 재위 중인 1824년 음력 1월 14일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빈 박 씨는 정조의 부인들 중 가장 호사를 누린 인물이라 전합니다. 효의왕후, 원빈홍 씨, 화빈윤 씨는 자녀가 없었고 이 중 원빈홍 씨는 반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조의 첫사랑이었던 의빈성 씨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단명했지만 오직 수빈 박 씨만이 자녀들이 단명하지 않고 잘 성장했으며 살아서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빈 혹은 유빈 박 씨라 불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 한자를 편안할 수로 읽지만 실제는 유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다고 하여 당시 유빈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관은 반남으로 좌찬성 박준원과 부인인 원주 원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인 원씨 부인이 임신했을 당시 꿈에 노인이 큰 구슬을 하나 바쳤는데 광채가 방 안에 가득했고 이때 수빈이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두 명의 언니들과 함께 마당에 있을 때 마당에 호랑이가 뛰어들었는데 이때 두 언니들은 모두 놀라서 울고 엎드렸지만 박 씨는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그녀의 비범함에 매우 놀랐다고 전합니다. 1786년 문효세자가 요절하자 다시 후궁 간택을 하게 되었고 박 씨는 재간택에서 차점을 차지하였다가 삼간택 때 드디어 명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간택된 박 씨는 비노를 수빈으로 받으며 입궁을 하게 되며 가순궁이라는 궁호를 받게 됩니다. 1787년 2월 11일 18세의 박 씨가 후궁이 되었을 때는 정조가 36세였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늦게 얻은 장남인 문효세자가 5세를 일기로 홍역으로 요절한 상태에서 그 생모인 의빈성 씨마저 임신 중에 사망한지라 후계자가 급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를 후궁으로 책봉하는 교명문에서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한 나를 맞아 왕대비께서 친히 가려서 후궁이 되게 하였으니 자손을 많이 두라는 교명을 전달받게 됩니다. 입궁하고 첫 아이인 원자를 낳기까지 4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수빈 박 씨가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의 왕후가 임신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임신을 했으니 이는 나라의 경사였지만 이대로라면 수빈 박 씨는 존재감 없는 후궁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효의 왕후의 임신은 상상 임신으로 드러났고 이후 수빈 박 씨가 임신하게 됩니다. 결국 1790년 6월 18일 모두가 고대하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내 아이인 원자를 낳았습니다. 이때 태몽을 궁녀가 꾸게 되었는데 용이 나르는 꿈이었다고 하니 왕이 태어날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은 이후 순조가 되는데 세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라 바로 원자의 칭호를 받았으며 효의 왕후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3년 후인 1793년에는 두 번째 아이인 숙선옹주를 낳는데 이 아이가 정조의 마지막 자녀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녀입니다. 수빈 박 씨는 자신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왕비인 효의 왕후와 시어머니 혜경궁 홍 씨, 의붓 시할머니가 되는 정순왕후에게 모두 잘했고 예의가 바르면서도 성품이 온화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수빈은 어진 후궁이라는 뜻으로 현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정식 간택을 통해서 입궁했기 때문에 정조도 박 씨를 두고 다른 후궁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어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빈이 31살이 된 1800년 남편 정조가 사망하고 겨우 11살의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수빈은 왕비가 아닌 후궁으로 권력 앞으로 나설 수는 없었고 의붓 시할머니인 정순왕후가 당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를 후계자였지만 그녀는 검소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사망하는 해 11살의 순조가 세자로 봉해지면서 후계자 자리가 더욱 확고해졌는데 이때 아첨하고 뇌물을 준 사람들을 모두 의금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전년 늦가을에 갑자기 풍담 증세가 생겼는데 얼마 후에 조금 차도가 있었지만 병환이 차츰차츰 더 심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22년 12월 26일 창덕궁 복영당에서 5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빈이 사망하자 보통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던 아들 순조는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 왕후의 장례로 치르고 싶어 했고 후궁의 빈소는 왕실 내에 둘 수 없는데 어머니의 빈소를 국내에 차리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후궁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에 반대했던 신하들을 모두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는 신하 역시 귀향을 명할 정도로 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밀어보아 비록 왕을 낳았지만 후궁이기 때문에 평생을 몸을 낮추고 지냈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정조의 본부인인 효의 왕후가 수빈보다 겨우 1년 먼저 사망했으니 평생 후궁으로 기도 못 펴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빈 박 씨는 이후 대한제국 시절 남편 정조가 황제로 추존이 되면서 빈에서 비로 추승되었습니다.